지난 4일 영주 고가도로 위에 5cm 높이의 단차가 생기면서 부산시가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단차는 고가교를 지탱하는 말뚝 일부를 잘라내면서 생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 충장대로와 중구를 잇는 760m 길이 영주 고가교. 이곳 바로 아래에 북항 친수공원과 연결된 1.86m 길이 4차선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영주 고가교 부두방향 도로 위에서 5cm 높낮이 차가 발생했습니다. 속도가 빠르게 되면 5cm 높이라 하더라도 차에 충격이 가할 수가 있고 운전할 때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보수 작업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부산시 조사 결과 단차는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다리를 지탱하는 말뚝 일부를 잘라내면서 생겼습니다. 지하차도를 시공을 하려면 말뚝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못 하니까 파이프 루프를 시공을 하고 요걸 잘라내는 과정에서 이게 하중이. 시는 나흘간의 모니터링 결과 단차가 또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990년에 지어진 영주 고가교의 노후화와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절단 작업 당시 이 정도 규모의 단차가 생길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일부 시공이 정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주 소프트하게 발생된 우려는 있었는데 크게 어떤 그런 영향은 그 현장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시공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문제가 된 구간에 대한 계측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